안녕하세요. 전업주부 26년 차 엄마 박정숙입니다. 해가 빨리 지는 12월이면 밤이 더 일찍 찾아오는 것 같아요. 가족들을 기다리는 저녁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는지 가족들 생각에 저녁상은 늘 차려놓지만 남편은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 딸은 친구들과의 밀린 약속 우리 가족 다 함께 저녁 한번 먹기가 힘드네요. 저의 동료이자 친구인 남편과 딸의 귀가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필살기가 필요해요. 반주를 좋아하는 남편과 면을 좋아하는 딸을 위한 고수님만의 비법 전수해주세요. 오리에 더덕, 둥클리까지 첨가하면 고소한 맛이 배가 돼서 우리 육류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유한 어떤 잡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온 가족이 정말로 어디에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남편분도 충분히 집에 빨리 오실 수 있겠죠. 최고의 음식입니다. 잡채는 여러 가지 채소들을 많이 넣거든요. 그래서 어우러집니다.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잡채를 만들어서 가족하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는 이 자체도 잡채와 마찬가지로 가족이 잘 어우러진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또 채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딸들한테는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죠. 딸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.